이제 우리 1교시는 지난 시간에 그 마무리했고요. 자, 새 마음 새 뜻으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5월 달이죠. 자, 뭐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제 5월 달 좀 긴장해 주시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만 올해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5월 달 비록 가정의 달로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건 우리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5월 5일 지났으니까 이제 차분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달부터 이제 요 요약책 갖고 하네요. 예. 자, 뭐 자료가 없어서 여태 공부 못했나? 자, 갑시다. 그래도 여러분 양 줄어진 거. 제 생각에는 여러분 지난번까지 나간 필수 핵심 정리했죠, 여러분? 필수 핵심이요. 그거 포찌개 꼭 박으셔 갖고요. 정말 제 입장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도 못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아, 시험 올해 합격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난 시간까지 나갔던 필수 핵심 정리 꼭 전 처음부터 오늘 나간 것까지 꼭 포치게 박으세요. 예, 그래갖고 그걸 계속해서 그게 제일 급해. 그게 제일 급해. 그걸 먼저 일단 뭐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 꼭 한번 보고 정리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 진도 요약, 단계 요약 테마 3페이지 갑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우리 1월부터 4월까지 했던 내용은 빨리빨리 이나 누르만 확인하고요. 좀 더 이제 심화 학습 정리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요약집 3페이지 가겠습니다. 제 1절 조수의 총론 나가죠. 몇 문제 나온다고요? 두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예상했죠? 작년에 세 문제 나왔지만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제 카페에 가시면은 10년간 기출문제가 딱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요거 좀 자료를 뽑으세요. 그래갖고 좀 해라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 뭐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못 자료 못 놓는 거고. 어쨌거나 여러분, 자, 조세 총론 12 문제 정도 한다. 3쪽은 제가 볼 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 조세 의의는 보시면 되고. 자, 조세 분류가 이제 시험범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조세 분류 여기부터가 이제 전통적인 출제범이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세와 뭐로 구분하죠, 여러분? 지방세죠. 자, 일단 국세는 여러분, 모든 국세는 누가 과세권자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국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 정부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세무서죠, 세무서. 그죠? 예, 그래서 오늘 현재 국세는 몇 가지가 있지만, 14가지 모두 국세는 항상 정부가 과세관청으로 나온다. 그래서 정부 조직을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세무서죠. 남양주 세무서 어디 있어요? 왜 거기 가 있어, 걔는? 희한하죠? 찾아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지방세 갑시다. 자, 지방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다르죠. 이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도지사.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 요새 얘들은 다 누구죠,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랬어요, 여러분? 취득세 반드시 목숨 걸고 기억해 두셔야죠. 좀 이제 외워라 좀 제발 징그럽다 이제. 취득세 이게 가장 기본이죠. 취득세.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누구 여러분? 시군 또는 누구 여러분? 구청장이죠. 이 부과는 대표 지방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재산세다. 외워라 이제 외워라 좀.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죠.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죠. 누구죠, 여러분? 등록면허세죠. 등록면허세. 외우셔야 되죠. 요즘 이제 외워야 돼. 뭐, 세법은 왜 이렇게 외우는 게 많아요? 명 어떤 거는 안 외우는 게 어디 있어. 다 외우는 거지.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결국 외웠냐, 못 외웠냐지. 뭐, 공부라는 것이 뭐. 그 다음에 특강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대표인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있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자, 이런 거 외에 이제 우리 시험에는 뭐 주민세도 나왔었고요. 예, 이런 게 나왔지만 뭐 내비도. 자, 그리고 우리가 재산세 다음으로 보유세에서 뭐가 있었죠 여러분? 지역 자원 시설세. 네, 뭐가 있었죠? 우리 목적세 중에서 부가세인 지방 교육세.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자, 그다음 뭐 우리 목조세, 보통세, 목적세. 자, 목적세 잠깐 와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목적세 왜 그, 우리 앞글자 어떻게 땄죠, 여러분? 목적세 앞글자 어떻게 따서? 교교농 지지 앞글자 따졌죠? 교교농 지지. 교교농이 뭐 여러분?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게 국세죠에서 목적세 세 가지죠. 지방세는 뭐죠, 여러분? 지역 자본시세, 지방교세였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보유세가 있었죠? 아니, 저 3번. 독립세가 뭐였죠, 여러분? 밑줄 부가세. 부가세가 중요하다 그랬죠? 부가세는 무슨 과세, 여러분? 항상 이중과세. 이중과세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중과세.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취득세, 부동산 취득하면 뭘 내죠? 취득세. 등록하면 뭐 내죠? 등록면허세. 재산세 보유하면 뭐가 되죠? 재산세. 얘들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 문제,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한 번 더 뭐로 내야죠,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내야 되죠? 예. 이때 요 한 번 더 내는 걸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세.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냈어. 등기하면 등록면허세 냈어. 부동산 보유하면 재산세 냈어. 이미 세금 냈어 안 냈어? 냈는데 낸 놈을 기준으로 해서 20%를 한 번 더 뭐로 내라고요? 지방교육세. 요 한 번 더 내는 걸 요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세. 기준에 조세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되는 거. 본세. 기준이 되는. 그래서 부가세 이 기준 되는 걸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본세. 우리 밥맛 없을 때 뭐 먹었죠? 본주. 근데 밥맛 없는 때가 없죠. 항상 밥맛은 충만하죠. 이놈은 씨. 그것도 공부를 하나 안 하나 가해 차이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5월달부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공부한 만큼만 밥을 먹겠다. 공부한 만큼만 밥을 먹겠다. 그러면 살이 쪽쪽 빠질 거야 아마. 자,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지역 자본시세 부가세 있어 없어? 지역 자본시세는 부가세 있어 없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 그럼 같은 보유세 뭐예요, 여러분? 재, 지, 종. 종은 뭐가요, 여러분? 20%를 뭘로 내야 돼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내죠. 그래서 보유세, 재지종 중에서 재산세는 20%를 뭘로 가지만 지방교육세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뭘로 가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죠. 그러나 뭐는? 지역 자본세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 체킹.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국세 쪽에서 부가세로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 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된 게 밑줄 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요 두 가지가 우리 시험과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세입니다라고 말씀했죠? 응?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뭐 지방교육세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건 뭐다? 농어촌 특별세와 뭐다? 지방교육세다. 그래서 그 밑에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독립세다. 주의하라. 그 얘기야.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가 있는 것을 항상 뭐가 쫓아온다 그랬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몇 프로 여러분? 10%. 이때 쫓아오는 10%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독립세죠. 자, 4번이 기타. 아, 5번이죠. 거의 재산세 별표 두 개.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이거. 예. 재산세. 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그 부가세. 밑줄. 재산세 부가세 뭐야, 여러분?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 뭐야,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여기 밑줄 쳐. 그 다음에 지역 자본시세.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여기 보유세 뭐 재지종 그리고 그 부가세 뭐 여러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이게 대표적인 뭐다 여러분? 재산세. 여러분 적으세요. 재산세를 중개업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재산세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당해세. 중개업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당해세. 당해세. 그러면 당해세의 가장 큰 특징 거기 나왔죠. 당구장. 얘들은 저당권, 전세권 등 뭐 피담보채권 등의 설정일자와 관계시 없이 항상 요 당해세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우선 배분을 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여러분 이건 중개업서 경락가 배분순위 배우셨죠? 자, 경락가 배분순위 1순위 뭐였어요 여러분? 경락가액이 나오면 경락이 되면 경락가 제일 먼저 배분해 줘야 될게 뭐야 여러분? 공익비용. 그렇죠? 공익비용. 그래서
경매, 공매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 그래서 경매 비용 떨어버려야 돼, 걔는. 그게 1순위. 2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건물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정하는 뭐 최우선 소액 변제 보증금 그거죠. 그리고 요거와 동순위로 공제하는 게 바로 뭐였죠, 여러분? 임금 채권이죠. 뭐 3월간의 급여와 3년간의 퇴직급여 채권이 바로 임금 똑같은 동순위 받아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2순위야. 그다음에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3순위부터가 싸움하죠. 몇 순위? 3순위. 3순위가 이제 뭐야? 누구와?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 여러분이나 뭐 설정하면 돼? 저당권, 뭐 전세권, 임차권 등. 예, 이런 거 무슨 말이지? 자, 그거, 이거와 요 피담보채권과 뭐가 붙어, 여러분? 조세채권이 붙는 거죠. 빰빰. 그래서 저 황야의 무법지에서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이 서로 마주보고 쳐다봅니다. 누가 먼저 받아가? 결론부터 성격, 요거는 사적 담보고 요거는 공적 채권이죠. 그러니까 법리상으로 하면 순서로 하면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받아가? 조세 채권이 먼저 받아가는 거야. 조세 채권. 얘는 무슨 채권이니까? 공적 채권이니까. 공적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은행이나 전세인보다 먼저 얘가 받아가는 거죠. 그 문제는 얘가 먼저 받아가면 은행은 항상 불안하죠. 은행에서 내가 1순위를 저당권 설정했다더라도 나중에 뭐가? 세금이 먼저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담보가액이 어떻게 돼? 줄어드니까 그만큼 대출 회수 가능액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럼 은행은 그만큼 대출을 회피하게 되죠. 회피하게 되죠. 그럼 대출이 안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다. 원래는 누가 먼저 받아가는 거지만 조세 채권, 즉 공적 채권이 먼저 받아가지만 아니다. 설정 일자가 빠르다. 설정 일자가 빠른 뭐가 있다면 피담보 채권이 있다면 이때는 뭐가 먼저 받아가라? 피담보 채권이 먼저 받아가라 아니죠. 왜? 네가 먼저 설정했으니까. 설정 일자가 빠른 거면. 즉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 선순위 채권이 없으면 은행이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은행에서 먼저 뭘 설정했어도 저당권을 설정했어도 모에는 당에서는 우선한다, 우선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뭐가 먼저 받아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배분순위 결정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가 나오면? 예, 무조건 얘가 우선 변제야. 당해세가 무조건 우선 변제야. 그 다음에 나머지 조세 채권과, 뭐는? 피담보 채권은? 둘 중에 어떤 놈? 빠른 놈, 피담보 채권. 빠른 게 먼저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 여러분? 갑구야, 을구야? 을구가 제일 중요하지, 은행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물권이니까. 물권이 소유권이 우선하죠? 그렇잖아. 소유자가 누구든지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자의 은행이 먼저 받아가는 거 아니야? 그 을구가 중요하죠. 그 은행에서 대출 기피할 때 제일 먼저 뭘 봐? 선순위 채권 보죠. 그러니까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도 저당권은 자 등기부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 등기부가 3개가 구성되었죠. 첫째 표제부, 둘째 갑구, 세 번째가 을구죠. 표제부는 뭘 확인하는 거죠? 담보 물권 표시죠. 어떤 물권에 대한 거? 예. 그리고 두 번째 갑구는 누구야? 소유자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뭐야? 바로 이제 우리 이런 저당권도 을구 각종 물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제일 먼저 기피하는 게 뭐냐? 나보다 먼저가 우선 채권자가 있는지 그부터 확인해야 돼. 그래서 저희 은행과 제가 근무하던 은행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대출 기피 안 됩니다. 그럼 선순위 채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말소시켜 버려야 돼. 말소시켜 놓고 은행에 무조건 1순위가 돼야 돼. 1순위. 그래야만 대출 기피해. 그게 바로 뭐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이죠. 그런데 아무리 은행에서 뭐 해놔도 주택담보대출에 따라 뭘 먼저 설정했어도 저당권 1순위 잡아놨더라도 누가 나타나면 당해세가 나면 얘가 먼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항상 요게 문제죠. 당해세 있는지 없는지. 어쨌거나 그거 꼭 키워두세요. 그래서 바로 이게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거죠. 자, 체킹해 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어디 간다? 가산세 갑시다. 자, 가산세 별표 2개죠. 저는 뭐 요쪽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가산세. 특히 올해 개정된 부분이 적용한다 그랬죠. 자, 가산세에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 확인합시다. 자, 가산세 의 보세요. 가산세는 항상 밑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죠 여러분? 의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밑줄 세법상 의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했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디다가 산출세. 산출세기 뭐야? 과표에다 뭘 곱한가? 세율 곱해서 뭐가 나서 산출세. 여기다 더해서 징수하는 뭐를? 행정벌을 뭐라 한다 그러면 가산세 한다. 그래서 가산세는 항상 뒤에 무슨 말 나온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가산세는 반드시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돼? 세법상 의무. 의무 밑줄 쳤어? 이게 가산세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이야. 포인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를? 의무를 이행했다,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 너 왜 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해? 안 했지? 그러면 거기서 뭘 때려? 벌금을 때리는 거죠. 우리 수험생도 이거 때려야 돼. 공부를 안 해갖고 복습을 했는데 하루인데 복습 안 했다. 그럼 뭘 때려야 돼? 벌금 때리면 그냥 빡빡 공부할 텐데 씨, 목숨 걸고라도. 세법은 뭐 할까 말까 맨날 고민하죠. 자,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 밑줄 쳐.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 쳐. 그리고 저거, 요건 어디만 적용해? 지방세에서만 적용해. 이게 올해부터 차이점이야. 국세는 적용 안 해. 다시 한번.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음. 요건 어디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지방세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이야. 국세는 X. 적어놔. 국세는 적용 안 해. 이때 징수 방법을 보셔야 돼. 징수 방법도 놓치면 안 돼. 거기 아, 이 편집이 영 씨. 글자 보여? 거기 숫자 여러분 이 동그라미 1번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 보이긴 다행 보이나 보네. 다행이네. 나는 왜 잘 안 보이냐? 자, 원래 칼라로 가셔야 되는데 불쌍하다 보니까 칼라로 못 가고 2도로 하다 보니까 이래서 그래. 자, 그래서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밑줄 세목으로 한다. 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 뭐로 한다고요? 세목으로 한다. 즉,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취득세에 대한, 요거 잠깐 우리 봅시다. 과표에 나왔다. 그 뭘 곱해, 여기다? 뭘 곱해? 세율. 그래서 뭐가 나와? 산출세가 나오죠. 산출세.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을 차감하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때 이놈이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뭘 때려? 가산세. 그럼 당의 세목에 더하는 것은 여기다가 뭘 더하라는 얘기야? 가산세를 더하라는 얘기.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야. 납부할 세액이.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세인데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뭘 때려? 가산세. 그럼 요 가산세는 어디에 포함하라는 얘기야? 취득세 더하라는 얘기야. 취득. 그걸 당의 세목으로 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뭐는? 가산세는 취득세와 별개다. 취득세와 하나가 되는 거다. 취득세와 하나가 되는 거야. 취득세와 하나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나 부동산 양도했어. 그럼 뭘 내야 돼? 양도세를 신고 납부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양도세 신고 납부를 안 했대. 또는 적게 신고 납부했대. 그럼 뭘 때려? 가산세.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어디에 더하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에 더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한 몸이 되는 거, 한 몸. 네. 부부는 뭐야? 일심동체라고 그랬죠? 과연 그럴까? 우리 집은 안 그래.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다 각자야. 너는 너고 스퀘어 나는 나지 뭘 헛소리하고 있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 뭘 한다 그러면 세목을 한다. 다시 한번 요 말의 의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어디에 더하라는 얘기야? 취득세에 더하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어디에 더하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에 더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가산세는 당의 국세나 지방세 하나가 되는 거야. 본체. 요거 적어놔 이제. 우리가 제가 평소 강좌 때 여기까지만 가세했죠. 강조했었죠. 과세산. 여기다 오늘부터 아까 세액 공제 세액 감면 나왔죠.
세액 공제는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거라고 그랬죠? 세액 감면은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말한다 했죠? 다 이런 산출세에서 뭐 하는 게 여러분? 빼는 거죠. 물론 가산세가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대로 신고 납부했으면 그냥, 근데 세액 공제 감면도 없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때 세액 공제 감면 가산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기본은 뭐냐? 과세사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나 공제 대상이야? 그럼 여기서 빼란 얘기야. 산출세에서 세액 공제. 나 감면 대상이야? 그럼 세액 감면 빼란 얘기야. 근데 이거 신고 납부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여기다 뭘 더하라는 얘기야? 가산세 더한 금액으로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의미 좀 이해하시고요. 저는 2번이 아주 중요하다. 또다시 시면 나올 수 있는 거죠.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야? 감면 대상이라. 그래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걸 출제는 바꾸죠. 당의 국세나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다? 감면 대상이면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그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다. 그 얘기죠. 틀린 말이다. 자, 이때 세법상 의무, 세법상 의무의 가장 기본이 뭐랬죠, 여러분? 신고와 납부가 가장 기본이랬죠, 여러분? 신고와 납부가 가장 기본이다.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볼까요? 자, 얘는 신고 의무를 다 이행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저거, 무슨 과세죠? 차등 과세라고 했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른 무슨 과세? 차등 과세. 그래서 부정한 행위는 40%죠, 40%. 부정이란 말이 나오면 40%, 여러분. 이때 세법상 부정행위 가장 대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요즘 부정행위의 대표가 바로 요즘 뭐 나오는 드라마 뭐 있어요, 여러분? 부부의 세계. 안 봐요, 여러분은? 공부하는 거 우린 볼 시간 없어? 나중에 넷플릭스로 봐. 나중에 제가 다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공부만 해. 자, 이때 우리 세법에서 부정한 행위의 가장 대표가 바로 뭐냐, 여러분? 이중계약서.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 나가셔서 무슨 계약서 쓰면 이중계약서, 다운 계약서나 억계약서 쓰면 여러분 세법상 무슨 일을 저지른가? 부정행위를 저지른가, 여러분? 부정한 일. 그래서 부정한 여자가 되는 거야. 나는 세법상 부정 여자예요. 다. 그러면 죽어! 그래갖고 몇 프로 때려? 40%. 단. 역외 거래일 때는 국세의 역외 거래, 역외 국제 거래라는 얘기야. 그냥 여러분 생각해서 역외 우리나라 영토를 벗어난 거래, 역외 거래다. 다른 말로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돼, 여러분? 국제.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면서 다운 계약서 쓴가? 난 국제적으로 이중 계약서 쓴 거죠. 이놈이 미쳤구만. 몇 프로 이때는 60%죠. 단순 무신고 몇 프로? 20%. 단순 과소 신고 10%. 예, 이런 거 나왔었죠. 자, 그러면 납부 불성실, 환급 불성실 가산세 때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출처. 거기 납부 불성실, 환급 불성실 가산세 미출처. 저거 지방세에서만 적용하죠. 지방세. 그럼 국세에서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라 뭐랬어요,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 그 밑에 옆에다 적어놔. 다시 한번 납부 불성실 가산세, 환급 불성실 가산세 이제 올해부터는 어디만 적용하는 거 여러분? 지방세에서만 적용하고 국세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란다. 그럼 이거 한번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돼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죠. 여러분, 요 때에, 예,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언제까지 안 한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납부 기한까지 안 한 거야. 그러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이때는 뭐가 부과되는 거야, 여러분? 자, 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뭐가 뭐 돼? 가산세죠. 근데 고지서 등에 적힌 언제까지? 납부기한. 여기는 뭐야?
이런 거 구분해 주셔야죠, 어느 정도. 그래서 고지서에 적힌 납부, 그러니까 납부라는 여기는 뭐야, 여러분? 여기는 가산금이잖아, 가산금. 근데 이때 가산금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죠. 일반 가산금 몇 프로짜리와, 큰일 났네. 일반 가산금 몇 프로야? 무조건 3%죠. 그다음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뭘 때려, 그러면 중가산금 때리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해 싶은 건 뭐냐면, 국세는 요 뭐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뭐를 일반 가산금을 더해서, 요게 이제 올해부터 뭐로 간다, 여러분? 납부지연 가산세로 간다, 그 얘기로.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에 뭐는 없어, 이제? 중가산금은 없어. 요거 적어놔야 돼. 올해부터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뭐를 가산금을 더해서 국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란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세는 이제 뭐는 부과되지 않는다? 중가산금은 없다. 중가산금 국세는 없다고. 근데 지방세는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가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사진 찍어. 뭘 적어, 맨날 적기는. 적어보지도 않으면서 집에 가요. 사진도 찍어놓고 오다가다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이동 간에, 커피숍에서, 유튜브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맨날은 버스 안에서, 전철에서 보면 그 비싼 핸드폰, 사놓고 기껏 만화나 보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아유, 인간들 보면. 우린 그때 딱 세법 그거 보는 거지. 딱. 얼마나 우아해. 제가 어디 가서 말 잘못하고 욕 뒤지게 먹었죠. 삼성전자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갖고, 야,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고가의 제품 사놓고 기껏 만화나 보고 버스 안에서 유튜버나 그런 거 비싼 거 사냐? 그랬더니 댓글이 확 올라오더구만. 니 돈을 샀냐? 아버지가 사준 돈으로 됐냐? 그랬더니 또 댓글 올라오죠. 난 아니 쫌팽이야, 저는. 내가 받았냐? 뭐예요, 좀? 나그 대. 그저 이렇게 교통, 이렇게 대중교통실 안에서 이렇게 핸드폰, 비싼 핸드폰 들고 S10, 뭐 S 비싼 고가 제품 꺼내놓고 기껏 만화 보고 있고, 이거 뭐야, 게임이야? 그뭐 이렇게 퉁퉁퉁 하는 거 있어. 치매 예방용 뭐 그거 나이 드신 분들 하는 거 있잖아. 응?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뽀뽀뽀 놓고 뭐 맞추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뭐 띠띠띠 하고 뭐 하고 있고, 뭐 고도리 친 놈도 있어요, 고도리 치고. 에이, 또 쌌네, 그래가면서, 예, 버스, 전철에서 버스. 정말 묻어버리고 싶어, 그런 인간들 보면. 자, 요거. 제가 묻히죠, 먼저. 자, 요거 꼭 구분해 두세요. 예, 갈게요. 그래서 올해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거냐라고 할 때는, 제가 출제하면 저는 안 내요. 왜냐면 요거 내년에 바뀔 거거든요. 내년에 지방세도. 뭐가 똑같아져, 이제. 국세와 똑같아져. 근데 이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는 이제 그것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1년이 늦어지는가. 잠시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다 이렇게 바뀌었고, 국세로.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바뀔 거, 일시적인 규정은 잘안 냅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만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올해까지는 지방세는 뭐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금을 모아요. 구분해서 적용하지만, 어디에서는? 국세에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분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로? 납부지연 가산세를 통일해. 일원화시켜. 일원화하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뭐만 더하고, 일반 가산금만 더하고, 국세는 뭐는 없다, 이제. 중가산금은 없어. 근데 지방세는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산세 가세 여부 있죠,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거기 비고 잠깐 보죠.
비굴 아니야. 밑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저 밑줄 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저 밑줄 쳤어요. 누구야? 과세권자. 항상 세법 공부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말하면 과세권자. 그리고 얘한테는 가산세 가산금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기 국세와 지방세라는 기본의 내용이 어떻게 하지만 동일하다. 단 옆에다 적어놔. 국세는 올해부터 뭐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가산세, 과세 여부 있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거기, 여러분 묶으세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세, 요 두 놈 묶어.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세 묶었어요? 저거, 뭐라고 저거? 부가세죠. 부가세. 자,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죠, 여러분? 왼쪽에 종합부동산세 있죠? 자, 이거 구분하셔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는 물론 모두 종부세 가산 종합부동산 무신고 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XXX 표시가 됐죠. XXX는 뭐를 말하냐?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야. 근데 여러분 과소신고 가산세 보세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역시 뭐는 안 때리죠. 부가세는 안 때리죠. 근데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몇 프로 때려? 10% 때리죠. 바로 작년 이거 시험에 나왔죠. 종부세에서 작년 시험에 이게 그대로 나왔어. 주의하라. 요거 잘 봐라.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저는 여기서 종부세 갖고 건드릴 겁니다. 그랬어. 왜냐? 부가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모두 안 때리지만 뭐는? 종부세는 뭐는 안 때리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안 때리지만 뭐는 때린다? 과소신고 가산 때립니다. 출제도 요런 거 좋아합니다. 요런 거 좋아합니다. 얘보다는 얘를 더 좋아합니다. 그랬어. 왜? 얘는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때리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얘는 다 안 때린다. 그럼 어떤 걸 더 좋아한다? 한 놈은 안 때리고 한 놈은 때리고 이런 걸 좋아하죠. 출전들은. 그대로 시험에 나왔잖아. 종합부동산세는 뭐는 때리지 않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야. 작년에 그렇게 강조했어. 여기 오자마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 요거 한 번만 보세요. 올해 장기 비록 나왔지만 또 뭐 언급될 수 있는 규정이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 과세표준차 아까 설명됐던 거죠. 뭐와 관련하여 동그라미 예정신고와 관련해 뭐가 되어서 가산세가 부과됐어. 근데 확정신고 때까지 안 했어서 확정신고와 관련해서 다시 가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를 몇 번만 때린다? 한 번만 때리는 거 여러분. 예, 놓치지 마. 밑줄 쳐. 이미 출제됐던 거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가산금 갑시다. 가산금. 자, 가산금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 여러분? 지방세 적어야죠. 적어놔. 지방세에서만 적용한다. 그럼 국세에서는 뭐로 통합됐다? 납부 지연 가산세 통합했다.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약간의,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약간의 차이만 있죠. 자, 가산금 갑시다. 의. 언제까지 안 했다고, 여러분, 여기는? 납부기한까지. 거기다 하나 적어놔, 이렇게 추가하죠. 납부기한 앞에다가, 뭐라고? 고지서 등의. 고지서 등의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때 뭐가 된다, 여러분? 가산금. 이때 거의 지체상금 밑줄 쳐. 지체상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여러분? 연체료 적어놔 여러분 밑줄 쳐. 연체료를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체상금이라고 표현해. 어머 상금인가 봐요? 그러면 안 돼. 지체상금 적어놨어요 여러분 뭐라고? 연체료. 그러면 가산세와는 달리 가산금 여러분 해당 국세나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별개로 구분하는 거야. 별개로 구분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재산세를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안 냈어.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를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뭐가 뭐가 되냐면 가산금이죠. 그럼 이때 재산세와 가산금,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 한 몸이다, 별개다. 별개다는 얘기야, 별개다. 같은 세목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다른 말, 가산세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2번. 중가산금을 때릴 때는 밑줄, 고지서별, 세목별, 밑줄, 세목별.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이때 가산금은 징수금액 볼까요? 일반 가산금과 뭐를 구분한다, 여러분? 중가산금. 가산금이 나오면 여러분 출제는 무조건 중가산금 갖고 장난칠 거야. 일반 가산금 무조건 체납액이 몇 프로냐면 동그라미 3%죠. 근데 중가산금은 조건부 중첩적 규정이죠. 조건부 중첩적 규정. 그래서 얘는 고지서별로 세목별로 세액이 얼마? 100만 원. 이건 이제 지워버려. 100만 원 지워버리라고. 그냥 지방세 이제 국세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국세는 이제 없어. 그래서 지방세에서만 적용해. 그 지방세는 얼마 이상일 때만? 30만 원 이상일 때만. 이때는 체납액에 대해서 자 밑줄 쳐 만분의 얼마? 75. 만분의 75는 여러분 비율로 환산하면 0.75%야. 자 여기가 중요한데 밑줄 쳐 납부기한부터 매 1개월이 지난 월수 밑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난 월수. 밑줄 쳤어요? 저거 이게 뭐야 여러분? 연체 월수죠. 연체 월수. 몇 개월 한도라 하라고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당초 캐나다 1월이 지나간 월수, 1개월이 지나간 월수에 하는 거죠. 그때 그 월수는 몇 개월 한도라 한다 그러면 60개월. 몇 년 한도라는가? 5년. 5년이죠. 5년. 역시 가산금도 과세관청인 밑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거의 국세와 지방세의 동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좀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만 적용하죠. 국세는 X. 국세 지워버려, 그냥. 지방세에서만 적용해요, 올해부터. 자, 그럼 오늘 나간 프린트 좀 잠깐 봅시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 보세요. 자, 거기 조세총론에 기본 자료 있죠? 기본 자료 보세요. 자, 고지서에 적힌 날짜는 언제로 되었어요, 여러분? 납부기한이 7월 31일. 자, 이게 뭔지는 몰라. 국세인지 지방세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고지서에 적힌 날짜는 언제다고? 7월 31일자. 이게 납부기한이야. 그러면 이날까지 뭐 했어야 되는 거야? 납부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날까지 납부를 하고 못하고? 못하고 언제 납부했다고? 11월 5일 날에 납부를 했대. 이때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얼마나 나왔어요, 여러분? 50만 원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원래 50만 원 언제까지 냈어야 되는데 7월 31일까지 냈어야 되는데 이때 내고 못 내고? 못 내고 언제 냈다는 얘기, 여러분? 11월 5일 날에 냈다 지금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요게 요 50만 원이 요게 뭐일 때와 국세일 때와 지방세일 때로 구분해서 예, 구분해 봐라는 얘기죠. 지방세일 때와 국세일 때로 구분해서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요 고지서가 뭐라면 지방세라면 그러면 지방세의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께 납부를 안 했으니까 이때는 뭐야, 여러분? 여기는 뭐가 부과돼? 가산금이 부과되겠죠. 뭐면 이게? 지방세면 지방세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를 안 했으니까 이때는 뭐가 부과되냐 그러면 가산금이죠. 자, 가산금은 뭐로 구분하라고? 일반 가산금과 뭐로? 중가산금을 구분하라고. 그럼 일반 가산금 무조건 체납액. 체납액은 뭐 여러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죠. 연체세. 안 낸 게 얼마라고? 50만 원. 이걸 언제 냈다고? 11월 5일. 그럼 무조건 50만 원 몇 프로? 3%. 그럼 얼마? 15,000원을 뭘로 때려는 얘기 여러분? 일반 가산금으로 때려라 그 얘기야.
근데 이때 가상금 뭐가 하다 그러면 중가상금. 중가상금 아무거나 때린 것이 아니라 얼마. 그래서 제가 체납액이 얼마 이상일 때 30만 원 이상일 때만 때린단 말이야. 그럼 지금 안 낸 금액이 얼마니까 50만이니까 30만 이상 해당이 됐죠. 중가상금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죠. 때려야죠. 자 때립시다. 그 50만 원 곱하기 자 얼마라고 만분이 얼마 75. 자 곱하기 이제 뭘 세야 돼. 연체월수. 자 연체월수 셉시다. 요 날로부터 당초 나쁜 1개월이 지나간 세라고. 1개월이 지나간 거. 8월 말 지났어? 예, 8월 말. 9월 말 지났어? 예. 10월 말 지났어? 예. 11월 말은 안 지났네. 그러니까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개월이 지나간 월수는 몇 개월이야? 3개월이죠. 3월. 그러니까 중과상금은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요것만. 자, 요거 계산해 주세요. 계산기 꺼내. 세법 시간에 계산기 꺼내야 돼. 여러분 고사장에서 핸드폰 못 꺼내? 평소에 자꾸 핸드폰 그 계산기 쓰는 거 여러분 계산기 꺼낸 사람 봐봐. 계산기 저 그 계산기 뭐예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계산기 저 쌀집 계산기만 갖고 들어가죠? 이런 것만 갖고 들어가잖아. 잠깐만 줘보실래요? 학교를 할 때 계산기 설명 듣죠? 응? 학교를 할 때 계산기에 대한 사용 설명 들어 안 들어? 들었죠? 자, 그러면 제가 강조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자리수 많은 거 사는 게 제일 좋아. 계산 자리 숫자가 많아야 돼, 일단은.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일단 자리수 많은 게 제일 좋은 거다. 그 다음에 배터리도 좋지만 이거는 뭐 솔라도 되네요. 예, 배터리 솔라 겸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만 사는 것은 고사장 가서 배터리 떨어지면 일 나는 거죠. 내 사랑 배터리 떨어지면 일 나는 거야. 그래서 보통 공인에게 탄 세무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고사장 갈 때 이 최소한 솔라가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안 되면은 두 개를 갖고 갑니다. 비상용으로. 비상. 왜냐면 군인이 총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계산기 없으면.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펑션키 살 줄 알아야 돼. 요 펑션키. 요 쌀집 계산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여러분? 요 쌀집 계산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연산이 안 되잖아. 그건 또 뭔데? 연산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산이 안 되잖아. 엔터 때리고 적고 엔터 때리고 때리고 항상 그다음에 적고 쓰고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펑션키를 사용할 줄 안다고. 여기 뭐 있어, 여러분? 기본이 메모리 리멤버, 메모리 클리어, 그 다음에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 마이너스, 메모리 유틸리티 있죠? 요 펑션키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최소 요거 메모리 리멤버, 메모리 클리어,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 마이너스, 요 정도. 우리 학계에서 뭐 루트 나오진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자릿수 올리는 거, 반올림, 이거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주어진 소수점 몇 자리까지 계산하시오. 그럼 이거 갖고 컨트롤 해야 되잖아. 신세계야, 지금? 뭐 하겠어, 학교는 할 때. 그래서, 여러분, 특히, 뭐, 기본적인 펑션 키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뭐, 제가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건 계산에 쓰지 않으면, 평소 쓰지 않으면 절대 저 펑션 키 못 써요, 여러분. 아니면 이제 원시적으로 뭐 계산해놓고 뭐하고, 적고. 적은 거 다시 뭐하고, 치고. 또 나오면 엔터 값 때리고 나오면 다시 적고 그것도 계산하고 더하고 뭐 그런 짓 해야 되잖아. 여보세요? 계산 문제는 이미 포기하기로 했어? 아주 편안한 자세로 듣고 있네. 이 새끼야, 난 계산 문제 이미 버린 지 오래됐다 이 새끼야. 계산기 자체를 안 갖고 갈 거다. 그럼 무조건 과락으로 보시면 돼요. 과락 면허도 평균 미달로 가는 거야, 그러면.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세요. 11,250원. 그래서 결론, 가상금 얼마 되는 거야, 여러분? 26,250원. 그래서 결론, 이게 만약에 뭐라면, 지방세일 때는 저거 일반 가상금 얼마에다가 15,000에다가 중가상금 얼마? 11,250원에 더한 얼마? 26,250원에 뭐가 부과되는 거 여러분? 뭐가 부과된다고? 가산금. 근데 이게 만약에 뭐라면
국세면 이제 가산금이 못 나고 뭐로 바뀐다고? 납부지연 가산세죠. 그래서 요거, 요, 예를 들을까, 요거? 요거 뭐고, 뭐 생각하고 그러면 재산세. 요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무조건 뭐만 있다고 그러면 일반 가산 얼마? 50만원 곱하기 몇 프로? 3% 얼마? 15,000원에 뭐만 부과된다고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죠. 자, 요거 사진 찍어 놓고 요게 바로 우리 거기 질문에 대한 답이야. 그리고 여기 주요 기출문 OX 문제 있죠, 여러분? 있어? 그건 여러분한테 제가 답을 다 달았어. 마음 같은 답 닫기 싫은데 꼭 안 하면 또 답 달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징징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공부를 안 하면서. 그래서 답을 다 달았으니까 여기 나온 문구들은 반드시 조세, 총세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두 번 이상 나왔던 것들이나 주요한 문구, 올해 또 나왔을 문구도 뽑아보는 거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